강아지 똥아, 걱정하지 마. 안녕, 강아지 똥아. 난 민들레시앗이라고 해. 민들레시앗이 멋진 풀이 되었어. 이제 아름다운 꽃을 만날 수 있겠지? 그 바다 친구가 어떤 바다 친구인지 맞추는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문제. 새우의 다리는 총 몇 개일까요? 어렵죠. 한글이라 생각하면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. 자, 이 친구가 과연 누구일까요? 맞춰보세요. 선생님도 틀리는 문제입니다. 자, 해마는 알을 낳습니다. 그렇다면 이 알을 엄마가 낳을까요? 오징어의 친구이기도 하는데요. 자, 이번 친구 누구일까요? 잘 모르겠죠. 바로 오리노구리만 알을 낳습니다. 아주 특별한 존재죠. 네, 저희 여러분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